그 왼쪽에 있는 비틀즈 잘 아시죠? 이분이 모세 이어보서 61년도에 그 영국에 정말 그 아주 촌구석에 사는 리버풀의 별별 없는 곳에서 락밴드로 4명이 4인조로 구성돼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8시간씩 그 1년을 270일 연주해서 5년 동안 최소 연주함으로써 빅스타 됐다. 이 앞에 제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길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문가가 되려면 만 시간의 법칙, 이걸 우리가 통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해서 일주일 토요일을 포함해서 21시간씩 한다면 10년을 투자해야 만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거의 우리가 통상할 때 한 직장에서 한 10년이 지나야 그곳의 전문가가 탄생하고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틀즈도 아주 그 열악한 그런 아주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된 거죠.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또 비틀즈를 누르면 아니 이게 아무 많이 없나요? 앞으로 예. 원래 그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비틀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다시 그래서 그 미국 그 타임즈에서도 20세기에 가장 세계를 빛난 인물 중에 100인 중에 선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어요. 또 이제 김연아 선수 잘 아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한 번을 넘어지면 65번씩 그 똑같은 동작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집요하게 아주 그 자기 일을 한다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김연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안 오네. 다음 앞으로 예 요거를 눌러주시면 예 다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성품에 대한 것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신념을 가져야 된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서 닉 브이치치의 신념이 하는데 누군지 아시죠? 호주의 아주 동기부여 연설가로 자서전 내용이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정말 그 힘들지만은 그 불편이 물론 있겠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지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또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다. 뭐든 다 할 수 있다. 또 난 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이분 와서 TV와 하는 거를 봤을 거예요. 그 넘어지니까 자기 머리에 책을 대고 일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 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그런 것들인데 다음 예.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도 뭐 이제 고 정재영 현대 회장이신데 이분이 늘 그랬어요.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 하고 또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그 안 될 수도 있다. 늘 그런 불안감은 단 1%도 갖지 않는다. 너무나 또 유명한 그런 뭐 이렇게 그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 해보기나 했냐? 너 해보기나 했어? 이런 식으로 늘 질문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984년도에 여기 근처에 있는 서산 AB지구 간척지 가게 되면 그 정주용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 보셨어요? 한 번씩 가서 봐요. 주변에 누가 좀 철새 도래지도 많고 거기 또 막고 나니까 새로운 뭐 새조개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 가는데 거기 가게 되면 그 많은 땅을 거기 간척 그쪽에 간척지에 지금 뭐 농사 짓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비행기로 씨 뿌리고 전부 다 비행기로 농약 주고 하는 그런 넓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마지막 그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 바닷물을 마지막 빼는 단계에 있으면서 유속이 너무 세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머리 좋다는 머리 좋은 사람 다 온 거예요. 현대니까 다 불러서 계산을 해가지고 유속을 계산했어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민방위 훈련하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현장에 온 거야. 와서 보고 있다가 야 이거 폐 선박 큰 대형 선박 갖고 막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시작하고 공세하고 딱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물망이 공사가 마무리된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주영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기사 같은 내노라는 그 머리가 좋은 학자들도 안 되는 것을 정말 일자 무식분이면서도 오직 그 회사밖에 모르게 했던 이 사람이 와서 딱 한목에 한 파트에 그냥 막아라고 해서 그것이 끝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종 공법하는데 끝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자기가 신념을 가지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또한 무엇을 어떻게 생활 자세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죠? 생활 자세도는 바꿔야 돼.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옛날 중국의 황제가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아주 신하들에게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가는 지표에 대한 것을 한번 책으로 한번 읽어봐라. 많은 시간을 줬는데 가지고 온 거예요 책을. 그 열 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고 딱 야 이거 다 어떻게 다 이게 읽냐? 이거 한 권으로 줄여봐. 그러니까 또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한 권을 줄여왔는데 그것도 읽기도 귀찮은 거예요. 야 한 장으로 한번 요약해봐라. 그러니까 한 장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마지막 한 줄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딱 그 한마디. 세상이 공짜로 이렇게 했어요.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뭐 우리 저 식방사님께서 저를 소개했지만 이등병에서 장군까지 그리고 아무나 하겠습니까? 노력 없이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임관한 인원이 한 1200명이 소위를 임관했어요. 그 3사관학교 있을 때 임관해서 소위로 임관한 게 한 200명이 임관했는데 9명이 장군이에요. 9명 그 중에서.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노력이든 그 파트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쾌거지 그냥 주는 건 없다. 공짜로 있겠는 게 세상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정말 성공의 반려자, 멘토를 잘 모셔야 된다. 우리 여기는 그 친구들이고 같은 거부고 하지만은 셋만 모여도 그곳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동료들 중에도 정말 배울 게 있고 내가 정말 따를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그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리더십을 길러라. 저는 참 된 놈이다. 참 믿을만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신뢰성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것은 이룬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그런 주변에 그런 그 하고자 하는 것에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것을 그 인간관계를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눌러주시겠어요? 성공하는 생활 습관. 이 카네기 연구소에서 이렇게 제시한 건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빼고 여기 파란 걸로 한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 맨 위에부터 시작.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뭐 스마트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웃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 요즘 그런 그렇게 말하더라고. 스마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먼저 스 해봐. 시작. 스쳐도 웃는다. 1. 또 마주보고 웃는다. 일부러라도 웃는다. 그게 스마일이라 하더라고. 그게 항시 여러분들 웃고 웃는 낯에 그리고 웃는 모습이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옛 선인들은 인생 그 에브람 링컨도 그랬어요. 인생 40대에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때에 대해서 40이 됐는데 그냥 웃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찌그리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그만 살아온 없고 온 거야. 예. 이런 젊었을 때부터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뭐 추진력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늘 여러분들 얼굴에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얼굴 보면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상인쟁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음. 이건 비전, 꿈, 달성에 대한 뭐 공식 그 RVD.A를 했는데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뭐 얘기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그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이제 그 환골탄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훨씬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나오는 얘기는 그래요. 하늘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 새가 뭐 같아요? 가장 오래 사는 거.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랍니다. 솔개. 노래도 있고 하잖아요. 솔개. 근데 솔개가 수명이 70년을 사는데 그 40년을 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주둥이가 막 뒤틀리고 그 다음에 발톱도 뒤틀리고 해서 먹기도 힘들고 그렇게 돼요.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날개도 무거워져가지고 날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솔개가 높이 올라가서 자기 바위를 보고 쫙 내려오면서 먼저 주둥아리 여기 부분을 이 부리를 쪼아서 새로 나겠구만. 우리 발톱 빠지면 새로 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난 부리로 해서 전부 다 자기 털을 다 뽑고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고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 걸린다래요. 그러면 새롭게 부리가 나고 그 다음에 발톱이 나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는 이런 그 날개가 새롭게 나고 해서 다시 30년을 더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골탈태 현재부터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정관념. 그 어느 그 유치원 이런 학생들하고 유치원 어린이들하고 그 고등학교 및 대학 미술 그리는 인원들에게 제목을 제시했어요. 나르는 자전거를 한번 그려봐라. 나르는 자전거. 근데 고등학교 이상 대학 다니는 미대생들은 전부 다 바퀴 두 개. 나르니가 날개. 날개 좌우축에. 그리고 이쁘장이 색칠하고 그러듯하게 형상화시키는 거. 이게 가장 공통적인 컨셉이에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학생, 저 어린이들은 바퀴를 그리지 않았네. 물론 세발로 그리, 세발 자전거도 그렸겠지만 그리지 않은 애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물어봤어. 유치원 애들한테. 야, 너 왜 자전거 바퀴가 없니? 뭘 알겠어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하늘 나는데 바퀴가 뭐 필요해요? 우리는 자전거는 반드시 바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걸 버려야 돼, 이제. 또한 태산이 엄청나게 큰데 태산을 옮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태산을 쪼개서 옮기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겁니다. 태산을 쪼개서 옮긴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옮길 수 있는데 그게 없네.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한입부터. 한입부터 시작하는 기왓장 10장을 깨는데 가장 쉽게 깨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 장, 한 장.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거북이는 늘 느리고 토끼는 늘 먼저 뛰다가 잠을 자는 순간에 바이패스 해가지고 가면은 그 거북이가 이긴다.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그 뭐 이야기들 아니었어요? 지금은 야 왜 경주를 왜 그러면 밖에서만 하냐? 바다에서 한번 하지. 이런 생각 못하냐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저 태평양 대장을 얘기하면 어찌 알겠느냐 얘가.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하루 사이에 시큰 오는 몰다가 하루 사이 가면서 야 내일 보자. 하루 사이가 모르겠어요. 내일이 뭔데? 걔는 하루만 달고 끝인데 내일이 뭐냐 이게.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멀리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공기 맑고 정말 경치좋고 하는 이런 곳에서 캠퍼스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내가 지금 일찍 와서 사실은 여기 주변을 쫙 한번 돌아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보다 꿈과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 목표를 위해서 아주 그 추진할 수 있는 추진은 누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창이 비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한 게 뭐겠느냐. 이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 중에서 사역 뭐 이렇게 그 이제 당신은 그 시한부 인생을 삼잖아요. 이렇게 뭐 넌 뭐 3개월 후에 끝이다 뭐 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오늘 이 순간은 어제 운명을 달리한 그 친구나 지인의 간절하게 오늘 내게 하루만이라도 더 준다면 내가 인생을 더 멋있게 마무리 짓고 이걸 하고 싶다고 했던 그날이 오는다는 거지. 우리가 허태해 버리면 안 된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교육에 전념해서 회원을 쌓는다. 그건 많이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아주 그 어떤 비료이기도 하고 그런 양식이기도 한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곳에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선배 입장에서 뒤돌아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배가 뭐예요? 선배가 앞선자는 먼저 그 길을 간 거야. 선배라는 건. 그 돌아서 야 세 번째에 그 돌다리 잘못 건드리면 너 자빠진다. 조심해라. 알려주는 게 선배. 먼저 갔으니까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로 안내하고 싶다. 또한 자기 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뭐 바둑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많은 바둑을 뒀지만 똑같은 바둑에 한 바둑도 없다고 얘기해요. 일란선 쌍둥이도 사람이 틀려 뭔가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아주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주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격려도 필요해.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냐니. 내가 짜증낼 때 기쁜 데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팔을 이렇게 잡이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주면서 자기 이름 있으면 야 용우야 너 고생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너 정말 잘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너와 함께 하자 너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딱 1분 동안 마시길 바라요. 시작. 자, 붙이시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여기까지 딱 조진창 50분인데, 원래
그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사람이 명강이라는데 딱 맞추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질문도 좀 있어요?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아,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군 출신인데 여러분들이 부사관으로 가고 싶다든가 부사관의 직업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 또 장교의 길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멘토링을 해서 이렇게 좀 지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육군본부 중용으로 근무할 때 그런 기술 부상안에 대한 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고 했던 내가 그 장본인이 사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내가 그런 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군인을 택해하겠다. 특히 부상안이나 장병화. 여러분들 학력을 볼 때는 뭐 장교로 할 것 같으면 뭐 3단 학교 가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또 부사관은 또 뭐 2개월마다 매일 그 지원해서 시험 보는데 그것은 이제 별도로 또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모집 공고에 대한 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의외로 생활이 어떤지 뭐 이런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외로 여러분 질문하시면 질문하세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마치 말을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